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올 상반기 두세 곳 정도 선정할 계획인데요. 전라북도도 다음 달 안에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 이루어진 MS그룹 컨소시엄이 한국GM 군산공장 인수에 나서면서 전북에서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담보로 임금을 낮추는 임금협력형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입지나 설비 등의 재정을 지원하는 투자 촉진형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군산을 비롯해 익산과 완주 등에서도 상생형 일자리가 논의 중인데 노사민정이 합의할 상생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민과 또 같은 그 지혜가 모인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거기에는 가능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모색하는. 4년 7개월 만에 합의에 이른 광주형 일자리의 사례에서 보듯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 전담부서 구성, 전문가 영입이 필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의지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가 뿌리내리려면 노사민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